안녕, 오늘은 잭과 콩나무 읽어줄게요. 영국 민화가 원작이네요. 안드리에바 발렌티나가 그렸고요. 삼성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잭과 콩나무. 옛날에 잭이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잭의 집은 몹시 가난했고, 가진 것이라곤 젖소 한 마리, 닭몇 마리가 전부였죠. 하루는 잭의 어머니가 몹시 아팠어요. 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죠? 잭, 젖소를 팔아야겠구나. 제가 장에 가서 팔아올게요. 잭은 집을 나섰어요. 잭은 길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죠? 꼬마야, 젖소를 이 콩과 바꾸지 않겠니? 안 돼요. 젖소를 팔아서 어머니 약을 사야 해요. 이 콩은 요술콩이야. 이 콩을 심으면 너희 집이 행복해질 거란다? 잭은 젖소를 콩한 주머니와 바꾸어 버렸어요. 젖소를 겨우 콩한 주머니와 바꾸었다고? 잭의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죠. 이 콩은 요술콩이에요. 잭, 너그 말을 믿는단 말이니? 잭의 어머니는 화를 내며 창밖으로 콩을 내던졌죠. 다음날 아침 잭은 깜짝 놀랐어요. 굵다란 콩줄기가 하늘로 뻗어 있었던 거예요. 와, 정말 요술콩이었네.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올라가 볼까?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죠. 콩나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을이 조그맣게 보였어요. 잭, 힘을 내서 올라와. 요정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말했죠. 너는 참 용감하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요정은 말을 마치고 곧 사라졌어요. 잭은 하늘끝까지 올라갔죠. 그러자 눈앞에 커다란 성이 나타났어요.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의자도 탁자도 잭의 키보다 훨씬 높았죠. 쿵, 쿵, 쿵. 갑자기 커다란 발소리가 들렸어요. 잭은 얼른 탁자 밑에 숨었어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암탉을 탁자 위에 놓고 말했죠. 알을 낳아라. 그러자 암탉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 달걀을 낳았어요. 거인은 금 달걀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그 틈을 타서 잭은 암탉을 들고 성을 빠져나왔어요. 잭은 콩나물을 타고 집으로 내려왔죠. 어머니, 금달걀을 낳는 달기예요. 아니, 이것을 어디서 찾아왔니? 이것은 네 아버지가 금하포와 함께 나쁜 거인에게 빼앗긴 것이란다. 잭의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잭은 금하포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잭은 또다시 콩나물을 타고 거인의 성으로 갔죠. 거인은 금하포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어요. 노래해라, 하프야. 거인이 말하자 하프는 저절로 노랫소리를 냈어요. 랄랄랄랄라. 너무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음악이었죠. 거인은 곧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죠. 잭은 금하프를 안고 콩나물을 향해 뛰었죠. 주인님, 도둑이에요. 하프가 소리치자 거인이 깨어났어요. 이 꼬마 녀석아, 내 보물 내놔! 잭은 얼른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요. 거인도 쫓아와 콩나무에 매달렸죠. 잭은 땅에 뛰어내리자마자 도끼로 콩나물을 찍어 쓰러뜨렸죠. 으아! 거인 살려! 거인은 아래로 곤두박질쳤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금 달걀을 낳는 암탉과 금 하프 덕분에 잭의 집은 잘 살게 되었죠. 어머니의 병도 말끔히 나았죠. 잭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잭과 콩나무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